시험을 본다. 네, 이것은 고구마 보관 창고입니다. 근데 이 고구마가 중요한 게 네. 온도. 온도. 습도입니다. 습도. 고구마가 필요한 온도는 12도에서 14도. 근데 이 자연토굴은 최소 12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시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시고구마 전용 공간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뭐, 제대로 농사 지으시네. 네. 보시다시피, 네. 고구마를, 네. 이렇게 멀, 아유, 잠깐만. 멀쩡한 상태에서 심게 되면은, 하우스에 가서 싹 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촉을 키워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해서, 여기 온도를, 온도를, 네. 온도가 지금, 23도, 22.9도. 22.9도,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습도를 맞춰놓으면은, 고구마가 이렇게 싹이 나게 됩니다. 이거를 하우스에 바로 심었을 때 곧장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쩡한 고구마를 하우스에 심었을 때는 온도는 거긴 떨어지고 흙이 차기 때문에 밤낮 기온이 차기 때문에 촉 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식물은 일단 촉이 튀게 되면 성장하는 습성이 있다. 그걸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고온과 고습한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싹을 키워서 하우스로 심어서 싹을 길러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땅은 여기 이 지하시설은 흙이 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가들이 안 밀리게 차에 나가서 철근으로 용접해버렸잖아. 안 밀리게 이게 네 개가 있어요. 이제. 과학 그지? 과학적으로 이 통은 이거 통은 뭐예요? 고구마는 자체적으로 가스를 자기들이 생산할 때, 보관할 때 가스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이머를 1시간에 15분 정도를 환기를 시킵니다. 환기를 시키면 가스는 가라앉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휜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아서 밖으로 내버립니다. 가스를 분출하면 대기를 하면 흡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흡입하는 구멍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가 저게 휜이 작동이 되면 여기는 손을 대면 찬 바람이 싹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장기간 비가 오면 여기 물이 차기 때문에 작년처럼 한 달 이상 비가 오면 습기가 있습니다. 그럼 물이 차도 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위가 여기 위치가 좀 지대가 위고 저 밑으로 땅 속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가 있죠.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그러나 물이 고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을 때 일로 나가게. 네. 완전히 뭐 과학적인 그 원리. 그리고 뭐 두 바다가 지금 안 말아 줄 것도 이 물탱크는 5000리터짜리입니다. 와. 물을 한번 채우면 여기 작업할 때 물을 떠올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틀으면 물이 잘 나옵니다. 잘. 끝. 야. 네.